일반 투자가들이 초보자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아, 그큰 손과 개인 투자가들의 그 차이점, 전투를 내가 좀 읽어주려고 그래요. 주식장에는 매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주식장에는 매일 죽기 살기로 더러운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다. 큰 손이 속임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패닉에 빠져서 모두 니몬사태가 와서 힘든데 주가를 패댕이 쳐가지고 거기서부터 급등을 시키죠. 패댕이 칠때 어떻게 됐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신용, 외상, 현금 가진 사람도 다 팔아요, 안 팔아요? 곁다리들을 다 싼값에 다 뺏어져. NC소프트가 얼마에 뺏었어요? 2만 원대 다 뺏었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이게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 일반 투자와 1급 투자자, 큰손의 전투.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에는 죽기 살기에 더러운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 게임에 익숙해지면 이런 속임수들은 쉽게 간과할 수가 있다. TV에 나오는 사건들, 신문에 나는 기사들, 당신이 읽은 책, 주식시장이 뭔지 모르고 떠들어대는 저널리스트들, 퍼뜨리는 루머 등등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다. 이런 은폐물들이 시장의 진실, 시장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추고 있다. 세상이 모두 멸망할 것 같은데 거기서 주식이 싸고, 세상이 뜨뜻하고 흥분되고 경기가 괜찮은데 주가가 거기서 상투 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정보는 CM송이에요, CM송. 광고입니다. 바닥은 악재예요, 악재 수성이에요. 악재가 득지득지하고, 병균이 득설주라고, 코레라가 득실득실할 때 주식시장을 눈 크게 뜨고 연구해야 돼요. 신분을 바꾸고 싶으면 매번 그랬어요. 리먼도 그랬고요. 2003년 이라크 사스 전쟁 때도 그랬어요. 한 구절만 더 읽고 가야 되겠어요. 이제 상과 읽었고요. 사과, 매집과 분산. 큰손은 저렇게 시장이 나쁠 때 두들겨 패서 매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가격을 올려서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를 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무서워서 못 사고 쳐다보고 있다가 몇년 올라가면, 한 10년 올라가면 그때, 아, 저거는 계속 가는 거야. 우리가 조선저축 그랬죠? 한미약품도 그랬죠? 화장품도 그랬죠? 그럼 매집과 분산을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 기본적인 게임 규칙,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승리 전략. 자, 한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쌀 때는 2만 원 했어. 언제 왔어? 악재와 같이 왔잖아. 시장이 나쁠 때. 지금 65만 원이네요. 그때 산 사람은. 오늘 팔아도 돼.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도 아직 이번 장에서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 돈을 잘 보면 더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난 지금 뭐 팔라 소리는 아니에요. 이번에 저 미지바리까지 깨고 내려간 것들이 약한 거죠. 얘가 세잖아, 얘. 애플이나 이거 내가 보니까 그런 애들이,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약한 것 같은데.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이 전략을 잊지 말아야 된다. 주식은 악재에 사고, 기업의 실적이 나쁠 때 속아서 팔게 되고, 큰손은 매집된다. 큰손의 매집은 언제야? 주가의 악재와 시장의 악재, 시장의 패닉, 기업의 낮은 수익, 나쁜 실적에 매집하고, 주가의 호재, 뉴스와 기업의 높은 실적에 분산된다. 1급 투자자는 이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 대중과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걸 잘 들어야 돼. 나는 대중과 같이 하고 있나? 큰손과 같이 하고 있나?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난함을 벗어나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시세의 원리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가난해지는 거야. 요즘에 초보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뭐 등산 가면서도 주식 얘기한다는데 다 초보자들이야. 여러분들 생각으로 사는 건다 막차예요. 악재에 매집하고 나쁜 실적에 매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실적에 판다. 대중과 같이 가는 건, 대중들은 반대로 하죠. 좋은 실적에 매수하고, 나쁜 악재, 시장 패닉, 걱정,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미래 예측에 두려워서 팔게 되는 거죠. 반면에 대중들은 자기 주식시장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쵸? 개인 투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비자죠. 주식 소비자들이죠. 네. 주식 소비자가 되면은요, 주식하러 왔다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요번 신용 털리고 주가 폭락해서 그동안 아빠가 17년간 얘기했던 신용은 절대 쓰지 마라. 맨날 얘기했죠. 백승일패 거지다. 100번 네가 이겨봐도 한 번에 거지 된다. 백승일패 거지. 내 말을 잘 들었던 인간들은 이번에 화를 면했을 거고, 내말안 듣고 신용 쓴 놈들은 이번에 욕좀 먹어야지. 공부 좀 해야 돼, 니들은. 둘 중에 하나야. 99%는 주식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주식은 안 되는 거야 하고 떠날 거고.
그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놈 남을 겁니다. 아니야, 부자 뽑았더니 5번 깡통 나도 그 인간 돈을 많이 벌대. 5번 깡통 나고 살아났대. 여드름 5번 나지 마. 너무 힘들어. 한번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경제도 나쁜데, 코로나로 병균 돌고, 민심도 사나운데, 거기다가 주가까지 폭락하고, 신용까지 써가지고 깡통 나봐. 그래서 막 이럴 때 깡통 나고 그러면 자살하는 거야. 주식시장에, 이번에 폭락에 엄청나게 깡통 난 놈들 빚쟁이한테 쪼달리다 보면은 이제 몇놈또 죽었다 소리 들을 거요. 지금 막 죽지 못해 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완전히 증권사가 팔아가지고, 원금 다 날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하죠. 이제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지랄하다가 진짜 죽어요. 그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깡통은 입문이야. 깡통은 이제 내가 입문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기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제가 가르쳐보니까, 제가 좀 배워보니까, 처음에는요, 주식이 너무나 쉬워 보이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주식시장이 참, 우량주 사면 내가 부자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량주도 요새 신용 쓰고 폭락 나오니까 다 깡통 나잖아요. 주식시장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요. 우량주도 믿으면 안 되고, 부실주도 믿으면 안 되고,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잘 짜야 되고, 신용을 잘 쓰지 말아야 되고,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세의 원리. 계좌 관리의 원리를 공부 안 하시면 종목 발굴의 비밀도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거는 17년 동안이나 여러분이 내가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 17년이요. 2002년부터 떠드는데 지금 몇년된 거냐? 20년 다 됐네? 2002년이니까. 세상 빠르다. 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 내가 이거 하나 보여줄게. 세월이 진짜 빠른데. 2005년 부산 강의, 국제일보에서 강의하고 나와서 찍은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 그때 내가 여기 가서 추천했던 종목이 네이버야, 네이버. 2005년. 2005년에 네이버가 지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지, 여기. 여기 이제 막 새싹 나고 있는데 여기서 2005년 부산 강의 가가지고서 이게 비쌌지, 그때 가서 보면은. 비싸다, 여기. 에이, 비싸. 너무 비싼 거 추천해. 너무 비싼 거. 많이 올랐잖아요. 1600원 막 이러더니 갑작스레 여기 이렇게 가면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그때는 액면불안해도 10만 원좀 했겠. 8월이니까 요쯤에 갔네, 요쯤에. 내가 추천하고 조정 조금 했네요. 더 싸게 줬네. 근데 지나 보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그때가 얼마야, 이게. 만 원, 9천 원 했네요. 그다음에 배당도 주고. 그렇지. 그때도 너무 올랐다고 그랬죠. 왜냐면 뭐만 원짜리가 10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부터 올라가는 거 봐요, 또 이게. 그만 원에서 갑작스레 올라가는 거 보세요. 9만 5천 원까지 그냥 단숨에 기레이로 올라가잖아요. 이번 장에도 이런 걸 찾아야 돼요. 바로 이런 거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융자 받아오지 말고 알바라도 하도 투잡을 갖더라도 종잣돈 조금씩 마련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세의 원리. 시세의 원리는 바로 장사꾼의 원리. 큰손들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럼 주식시장 자체가 장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장사꾼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본인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소비자인가? 내가 장사꾼인가? 기아차 넉마였잖아. 만화 그려놨잖아요. 고물상. 가만히로 사서 가만히 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지. 고물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물이에요, 고물. 종이 완전히. 벤자민 그래, 이런 얘기. 나쁜 주식과 좋은 주식은 없다. 싼 주식과 비싼 주식만 있을 뿐이다. 오직 싼 놈과 비싼 놈만 있을 뿐이다. 그레엄 선생님 말씀은 최고의 우량주 비싸면 팔아야 하고, 최악의 주식도 너무 싸면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만화가 주는 의미가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자고. 그런 싼 놈들이 과연 얼마나 올라가, 싸구려가 얼마나 갔나 여기서 한번 보면 재밌겠죠? 이게 IMF 때잖아요. 390원. 98년 IMF 때 390원. 얼마 갔어요? 11,000원. 우선주는 얼마 갔을까? 60원. 60원까지 떨어졌어, 60원. 6,000원. 몇배 갔어요? 100배 갔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없다. 100배 먹는데 눈 깜짝할 새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살수 있냐고, 두려운데.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외환이 없어가지고 지금 IMF에 들어갔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주식 살 돈이 어딨어? 먹고 살아야지. 현금 가지고 경제 어려울 때 먹고 살라고 잘 버텨야지. 안 그래요? 안 사지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부자도 아무나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코치해 주잖아요. 잘못된 스윙을 맨날 하고 있어봐야 그 골프는 공이 뜨지를 않아요. 골프 쳐봤죠? 전부 슬라이스 나고 훅 나는 게 왜 그러게요? 올바른 스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자기 스윙은 못 봐요. 자, 여러분은 장사꾼이 돼야 돼요.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장사꾼이 돼야 돼요. 큰돈을 버는 것은 얼마나 오래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응댕이로 깔고 앉아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죠? 100배가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죠.